있다. 이렇게 하는 것도 있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나는 도넛을 그 디저트 플레이팅 하는 것처럼 위에 데코를 그렇게 자꾸 하려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. 그냥 다른 집처럼 뭐 신촌이나 뭐 강남 청담이나 이렇게 하는 것처럼 뭐 가게 이름 되긴 좀 그런데 걔네들처럼 뭐 알록달록하게 이쁘게 할 수는 있어. 막 색소 막대를 넣어가지고. 근데 그거는 인위적인,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만들어내는 칼라잖아. 이쁘긴 해, 이쁘기는 해. 맛도 마시겠지만. 근데 나는 그런 거를 안 한다는 얘기야. 난 다 색소 자체를 막 그렇게 강제적으로는 안 내잖아. 있는 재료 갖고, 그냥 우리가 먹어도 부담 없고. 근데 막 그냥 이렇게 쓰는 거? 또 아니라고 생각해, 나는. 그냥 음식이 갖고 있는 고유의 칼라를 이용하는 게 참 좋은 거야. 그리고 이제 식용유도 이제 바꿔주고. 그리고 그렇게 했으니까 많이 오르는 거지. 그러니까 이렇게 좀 디저트와 같이 건강한 재료로 하는 컨셉으로 가면 돼. 건강하게. 나는 그렇게 생각해. 그래서 항상 옛날에도 나 유기농 전문점 할 때 영통에서 할 때도 진짜로 재료는 안 속였어. 재료는 정말 좋은 것만 썼어. 애들 때문에. 그 집은, 거기 아파트는 다 애기들이야. 30대, 40대 다 애기들이 다 어려워. 그래가지고 그냥 말 그대로 정말 좋은 재료만 썼다고. 그러니까 그게 먹힌 거야. 근데 여기도 되잖아. 지금 한 달 만에 너 지금 이 매출이 나오는 거는 파주 이응주도 그렇고 지금 어디야? 나주 티롤도 그렇고 이렇게 안 나왔어. 근데 지금 한 달 동안에 해니까는 벌써 간판 받고 하니까 한 달 넘었지? 되잖아. 된다니까. 되는 데는 된다고. 그거를 막 안 된다고 그냥 그렇게 하고. 된다고. 안 되는 건 본인이 뭐가 잘못된 거야. 코로나고 지랄이고 어딨어. 열심히 망한 손님들이 다 알아주잖아. 그렇게 하고 싹 바꿔버리니까 훨씬 낫네. 나 오늘 와서 매출 보고 깜짝 놀랐다. 내가 생각했던 매출이 딱 나온 거네. 이제 아산점도 그렇고 이제 다 잘 될 거야. 보면 내가 진짜 아산은 대박집으로 만들어 놓거든. 아, 된다고. 왜 안 돼? 안 되기는. 되잖아. 지금, 어? 나주 티롤 처음에 오픈했을 때 2배 매상이네. 그치. 잘 나오고. 그렇게 지네만 손해들이야. 지금 야근작하고 머리 굴려봐야 지네가 얻어지는 게 나한테 뭐가 있어. 나는 한번 마음 갖고 지네가 와서 사과하고 뭐하고 하면 모르지. 일체 싸가지 없는 것들은 상대 안 해.